안녕하세요. 50대 전업주부 유튜버 써니입니다. 오늘은 저의 아침 루틴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른 분들은 뭐 청소도 하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일어나는 모습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남편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 혼자 잤어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도 하네요. 온수 매트 50도로 맞춰놓고 자고요. 일어나자마자 하는 운동 준비 중입니다. 이대로 누워서 무릎만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100개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마치고 일어나서 이제 이불을 치울 준비를 합니다. 먼저 어두우니까 커튼부터 젖혀야 하겠죠? 자고 일어난 이불 모습인데요. 이제 차례차례 이불을 정리해서 여기 이불장에 넣을 겁니다. 먼저 극세사 이불부터 개서 넣었어요. 다음은 저 스프레드를 개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이불도 개서 넣고요. 그 다음 온수 매트는 젖혀 놓고 바닥에 깔린 이불부터 먼저 개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수 매트 코드를 뽑으러 가요. 그리고 저 선은 휘어질까봐 빼서 분리해서 넣었는데 두 손으로 하던 걸 카메라 잡고 있어서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두 손으로 들던 거 한 손으로 들려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냥 자다 말고 일어나서 촬영하는 거라 삼각대 세우고 이럴 생각을 못하고 그냥 찍었습니다. 줄도 갖다 넣고요. 남은 베개도 가져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불장이 정리가 되었어요. 온수 매트가 저렇게 접어서 들어가는 게 딱 맞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공간을 찾았지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불 정리가 끝난 뒤에 안방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 자기 전에 읽는 책과 안경, 또 스마트폰 볼 때 챙긴 이어폰까지 들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일어난 큰딸이 아이들 밥도 주고 아침에 밖에도 내보냈다가 들어오고 한 상태여서 아이들이 많이 여유롭습니다. 제제 그리고 라온이 다오리와 휴고요. 셜록 그리고 얘네는 라온이와 레오입니다. 이제 아침 겸 점심을 먹어야겠죠? 오늘은 갈매기살, 깻잎, 또 파프리카, 양파, 그리고 신김치, 송강무 김치인데 총각김치인데 신거 해서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네, 후추, 갈릭 이 반은 남겨요. 네 명이서 이거 하나를 먹는데 지금 딸과 저만 먹기 때문에 250g을 나눠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소스에 담근 양파랑 해서 먹는 거예요.
참소스 참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엔 이제 약을 먹죠. 영양제, 얼라이브 제가 매일 먹는 거, 그 다음 비타민 E,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 철분은 다 먹어서 사야 돼요. 이건 카르니틴. 그리고 이거 고토콜란 작은 딸이 먹는 건데 다리가 많이 아프거나 부었을 때 먹으면 붓기가 잘 빠진다고 그래서 저도 가끔 먹고 이거는 마누카 헌인데 마누카 꿀인데 위에 좋대요. 오늘은 바닐라를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내릴 때 아이들에게 간식을 줍니다. 처음에 이 기계 소리 때문에 지졌는데 이렇게 간식을 준 다음부터는 아주 반가워 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랑 얼음 먹을 때 내 말 잘 듣는 거 같아. 오늘은 규칙을 좋아한다. 규칙을 네가 만들어주니까 좋아. 오늘도 허풍인가? 이런가? 그치? 매일 먹으면 살쪄. 팬을 매일 먹으면 살쪄. 고양이들한테도 커피 타임에 간식을 줘보려 했더니 식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조이가 제일 먼저 와서 기다리더라고요. 고양이는 본인 스스로 사냥을 해야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집고양이는 평생 자기를 애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대. 사랑인 어른이네. 어른이. 얘도 어른이지. 뱀도 잡았는데. 아, 그치. 뱀도 잡았지. 아니지, 누가 누나를 다 먹어야지. 나온다 뱀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겠어. 독사지도 모르고 데뷔했으니까. 그치 라온아? 라온이 몰랐지. 안녕. 조이도 어른. 조이도 어른인데. 그러네. 조이 진짜 점프 잘했네. 점프 진짜. 그 마삿줄 잡을 때부터 알아봤는데 그렇게 노력을 가려야지. 뭐야? 오케이 구글. 성시경 신가? 네, 성시경의 넌이었어 말씀이시죠? 아니 유튜브 뮤직에서 야 꺼봐. 루비가 있는데? 아 진짜? 아이유하고 성시경이 9년 만에 같이 캐롤을 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중이에요. 커피까지 마시고 그리고 설거지를 마치면 이제 작업 모드로 들어갑니다. 역시나 안경을 끼고요. 프리미어 프로를 켜는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 어렵긴 한데 지금은 제가 기본적인 것만 사용하고 있어서 무리 없이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건 없지만 저의 아침에 평상시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저는 항상 매일 아침 이런 루틴으로 생활 중입니다. 다음은 저의 다음번 영상에 대한 예고편을 올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저희가 일반적인 한 끼 고기 식단 외에 밥을 하는 때가 있는데 그게 간장게장을 먹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주문했던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이 도착했어요.
원래 숙성시켜서 먹어야 하는 건데 도착한 날부터 저렇게 먹방에 들어간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숙성시킨 후에 밥을 제대로 해서 먹는 모습,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써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는데 돈 안 든다는 거 아시죠? 구독료는 없으니까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곧이어 반려동물 영상이 이어집니다. 골든 리트리버 다오리와 치즈태비 고양이 조이가 함께 노는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안방에서 둘이 저렇게 잘 놀아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밖에서 다오리가 셜록에게 놀자고 보채는 모습 너무 귀여워서 찍어봤어요. 다오리는 계속 놀자고 그러는데 셜록이 본체만체 하는 중이에요. 다오리 자꾸 놀자고. 드디어 셜록이 다오리랑 놀아주려고 하는데 휴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셋이 저렇게 어울리는 모습 너무 귀여웠습니다.